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뭐 쉬어간다고 해도 공부랑 관련이 있는 얘기긴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이렇게 웹서버와 웹브라우저 그리고 그것 사이에서 HTML을 작성해서 그것이 화면에 보여지도록 하는 이 과정을 마친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초기의 웹을 우리가 복원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웹은 이 정도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웹을 쓰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금융거래 같이 이 안전함이 중요한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웹이 사용되면서 처음에는 단순했던 웹이 점차 복잡하고 거대한 규모로 발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강력해지는 만큼 복잡해진 것이죠. 지금 웹을 공부한 우리는 이미 복잡해져 있는 상태에 웹을 공부해야 되는 고충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거는 도시를 하늘에서 바라본 장면입니다. 예. 저 네모들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도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뭐랄까요? 더 높은 건물, 또 건물과 건물 사이의 관계, 그 건물의 어떤 미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기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기술의 세트가 한꺼번에 뚝 하고 시작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절망감들이 누적되면서 그게 어느 시점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면서 계단형으로 발전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복잡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발전의 맥락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진 기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것은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본질에 집중해야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창기의 웹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초창기의 그 웹이 웹의 본질이고 웹의 골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골격이 튼튼하게 인식되어 있을 때,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 위에 거대한 성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잡한 체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 가지시고 뿌듯하게 여기까지 오셨으면 일단은 잠깐 쉬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수업을 만드는 저는 좀 갈림길에 서 있어요. 어떤 갈림길이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웹브라우저의 이후에 등장한 기술들을 배우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웹서버에서 생겨난 이후의 혁신들을 배우는 이 코스가 있을 건데요. 자, 웹브라우저에서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HTML은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CSS라는 것이 디자인을 전담하게 되면서 훨씬 더 표현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등장하면서 HTML이나 CSS로는 할 수 없는 이 프로그래밍적인 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들을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들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동작하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웹서버 쪽에서 일어난 혁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PHP, MySQL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여기에서 PHP는 자바일 수도 있고 파이썬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ySQL이라는 것은 뭐 오라클일 수도 있고 MSSQL일 수도 있고 또는 MongoDB 이런 NoSQL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가 이러한 것들은 웹서버에서 일어난 이후의 혁신들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서버 사이드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 수업은 이 클라이언트 쪽 기술로 먼저 나아가도 괜찮고 서버 쪽 측에서 동작하는 기술인 서버 사이드 테크놀로지로 먼저 나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전문 분야가 좀 갈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현업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쪽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또 서버 쪽을 전담하는 엔지니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규모가 커지면. HTML은 어느 쪽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공통이지만요. 자, 그런데 이 서버 사이드 쪽 기술들은 아무래도 이 일반인들, 처음 프로그래밍을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낯선 영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CSS, 자바스크립트 이러한 것들은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용자 UI 쪽에서 동작하는 디자인 또는 뭔가 이 사용성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할 때 덜 추상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PHP나 MySQL 같이 서버 쪽에서 동작하는 기술은 사실 난이도 자체는 얘들이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서버 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잘 노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낯설게 느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겁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낯설기 때문에 뭔가를 설명해도 도대체 그 무언가에 대한 목적성에 대한 공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최대한 멀리까지 이 같이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클라이언트 쪽 기술인 CSS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짚고 그 이후에 서버 쪽 기술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순서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